이거는 남자. 재밌어 재밌어. 하나만 더 하자. 저 오타쿠는 아닌데 캐릭터 성별 맞추기 재밌을 것 같아요. 캐릭터 성별 맞추기? 그거 너무 개 억지 부릴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남자 그려놓고 여자라 그러고 여자 그려놓고 남자라 그러고. 이거 재밌을 것 같다고요? 애니 속 성별 맞추기? 근데 이거 너무 그냥 짜증날 것 같아. 하면은 지금 여기 나와있는 거 누가 봐도 역해 같잖아요? 근데 이제 뭐 남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재밌진 않고 그냥 기분이 그냥 이상한 능지 테스트 하는 그런 느낌 들 것 같아. 뭐 어쩌라고 약간. 그래, 차라리 이거 하자. 애니 캐릭터 성별 맞추기? 걔 억지일 것 같은데. 지금 이 얘네가 지금 뭐 둘 중에 한 명은 남자고 한 명은 여자라는 거야? 아니면 둘 다 남자야? 둘 다 여자야? 걔 억진데 이거? 이거는 그냥 오타쿠 테스트 아닌가요?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란마 같은 거 나오면은 뭐라 해야 돼? 란마는 물 닿으면 여자로 변하지 않나? 30개만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남자다. 이건 너무 대놓고 남자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여자 같으면 남자라고 하면 정답이지 않을까? 이거 남자. 딱 봤을 때 여자 같다 그럼 남자고, 딱 봤을 때 남자 같다 그러면은 여자일까? 일단 반대는 못 봐. 이것도 남자 같은데? 그냥 올 남자로 찍으면 반은 맞추지 않을까요? 이거 여자겠지? 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남자 같은데? 아, 근데 이거 너무 그림이라가지고 그냥 남자입니다. 그냥 여자입니다. 어떤 근거를 찾기가 힘들어요. 이거 남자! 이거는 남자! 이게 남자라고? 약간 억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여자겠지? 여자. 그래, 그렇구나. 이거는 여자 같은데? 이거는 여자. 그래. 이거 유비 아니야? 스타일이 유비인데? 뭔가 이 세계에 넘어온 유비인 건가? 헤어스타일이 유비인데? 이거 남자. 이거는 여자겠죠? 아, 이렇게 생각하면 꼭 남자더라. 남자. 아이씨. 이거는 이름 뭐라고 쓴 거지? 코시노 타루코? 다루코? 호시노 하면은 쟤잖아. 호시노 아이. 근데 그건 성이니까 남녀가 상관이 없는 건가? 다루코가 여자 이름이야 남자 이름이야? 다루코. 마루코가 9살 걔가 여자니까 얘도 여자. 아씨. 모르겠다. 이제 무조건 내 생각이랑 반대로 가자. 얘 남자. 얘 남자. 얘는 오히려 여자가 아닐까? 얘는 여자야. 그치. 이건 쉬웠어. 얘는 이게 뻔할수록 오히려 쉬워요. 완전 뻔하게 남자 같으면 여자고 여자 같으면 남자인데 얘는 어렵다. 얘는 진짜 어려운데? 그러면 여자. 오케이! 이거는 남자일 것 같아. 개 열받는다. 이거는 여자일 것 같은데? 잘 맞춘다, 나. 이거는 여자. 아까 전에 이렇게 똑같이 생기는 사람 있었는데 여자였거든요? 얘도 여자. 개쩔어. 이건 남자다. 판독 미쳤죠? 이것도 남자야. 이건 남자네. 이것도 남자.
어. 알았다. 이제 알았다. 딱 보여. 딱 보여. 이것도 남자야. 어, 딱 보여. 딱 느낌 오죠, 이제. 아니, 이제 좀 알겠는데? 쉬워, 쉬워. 이건 이제 아, 이게 어려워. 아, 이건 어렵다. 근데 여자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남자란 말이지? 어, 이게 이제 맞추는 법 알았어. 얘 여자, 여자. 아 씨. 아. 아. 십덕이 맞습니다. 이거 잘 맞추면 십덕이야? 근데 나도 왜 잘 맞추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남자. 아, 까비. 어? 이거 여자. 어, 이게 제일 쉬워. 이런 느낌이면 그냥 여자예요. 뭔 말인지 알죠? 이거는 남자다. 이거는 여자다. 어, 그치, 그치. 쉽지, 쉽지. 이거 어려운데? 여자일까? 남자일까? 아, 이거 남자 교복이에요? 그럼 여자야. 어. 그럼 여자야. 남자 옷 입고 있다. 그럼 거의 무조건 여자예요. 이거 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남자일 것 같아. 아, 그렇지. 어떻게 판독하냐? 살짝 뭔가 좀 열받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 남자 확률이 좀 올라가요. 와. 아, 잘하잖아? 잘하잖아? 어, 아. 중간에 딱 깨달았어. 하는 줄 알았는데 3번은 안 되네. 병 느낀다. 이게 내공이 있는 거예요. 딱 그 맞 딱 보면 이제 알아야지. 어. 쉽네요. 근데 이거 너무 그냥 짜증날 것 같아. 정말 생각보다 걔 억지여서 열받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해 버렸어. 약간 그런 감성에 화가 나면 못 맞춰요. 그 안에서 찾아내야 돼. 그 안에서 이렇게 찾아내야 됩니다. 그냥 이게 눈이 좋은 거죠. 저는 그러고 다녀도 아무도 헷갈리지 않았어요. 고민하는 시간을 좀 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제 아 이게 어려워. 아 이건 어렵다. 근데 여자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남자란 말이지? 어, 이게 이제 맞추는 법 알았어. 얘 여자, 여자. 아, 씨, 아. 이거 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남자일 것 같아. 아, 그렇지. 어떻게 판독하냐? 살짝 뭔가 좀 열받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 남자 확률이 좀 올라가요.